네, 사랑하는 교우님들, 4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부터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고 오늘로 만 4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다소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읽을 것. 둘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을 것. 셋째, 그 말씀이 오늘의 나와 교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든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성경은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편집된 책들이기 때문에 기록될 당시의 시공간, 문화, 언어, 역사, 기타 특수한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이해 못지않게 신학자들의 소위 성서 비평 작업 필요합니다. 문서 비평, 편집 비평이니 또 구약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뭐 이문서니 제이문서니 하는 좀 저도 이렇게 언급하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유념할 것은 이런 일들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성경 말씀 본연의 거룩한 그 생명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의 말씀이 지금의 나와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시각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기독은 그리스도의 도금 아니겠습니까? 한자 도금, 그리스도교가 2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된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율법이 담겨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이 협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 그의 창세기 해석 강의에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하고 또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자기 완성의 빛에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일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새해 본문 설교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해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 언약 또는 아브라함 계약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하죠. 15장의 두 언약은 이어지는 두 개의 문단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6절까지 있는 첫 문단의 시간적 배경은 한밤중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12절에는 해가
질 무렵에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배경이 아마도 황혼 역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단 순서와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전반부가 한밤중인데 후반부는 해질 무렵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여기에 붙잡혀서 진정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환상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각각 전해온 두 편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문자로 기록되고 편집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처럼 요연하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그 뜻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집중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은 짧게는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14장의 내용,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해서 다른 부족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인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떠난 뒤에 경험한 모든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 후반부입니다. 데라는 노아의 맏아들인 셈의 후손인데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유프라테스강 북쪽, 지금 이스라엘의 훨씬 북쪽입니다.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셨고 이미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걸어서 그 먼 길을 이동해야 했던 아브라함 일행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간신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어지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야 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따로 살림을 차리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자기가 보기에 풍족해 보이는 동편 땅을 먼저 선택했지요. 아브라함은 서쪽의 가나안의 터전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읽은 대로 부족들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쪽의 단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15장 장면,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는 상황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했을 때인 건 분명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다시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땅에 먼지만큼 많게 해주시겠다, 네가 마음껏 걸어보아라, 그 드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고 행복보다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게 뭘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 하나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소유를 다 물려줘야 할 판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종이 엘리에셀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족장시대의 관습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양자를 입적해서 잘 길러주면 그 양자는 양부모가 죽은 후에 아주 성대하게 명예롭게 그 장례를 치러주는 대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입적된 뒤에도 양부모가 혹시 친자식을 가지게 되면 장자권과 상속권은 다시 태어난 친자식으로 돌아갔죠. 아브라함의 푸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친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로 약간 의역을 했지만 원어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남겼고요. 이 창세기와 하박국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신약성경에서 중요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등입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이를 확장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 원형 아만입니다. 아만, 이 말은 믿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비록 주관적이지만 그렇지만 확고한 고백을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이미 몇 번 했고 우리의 삶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아멘이라는 말도 이 아만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그의 의로운 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근거가 약하고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자손에서 땅으로 옮겨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약속이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12장, 13장에 이어서 거듭되는 약속입니다. 이상하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자식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푸념을 한 데 이어서 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계보의 맨 윗단에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조금 더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급하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서운해하거나 화내시기보다는 거듭해서 어르고 달래고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시행했던 고대 사이의 계약 의식에까지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구절리아의 말씀입니다. 구절리아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엄정한 계약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재물을 취해서 그 재물을 두동강 난 다음에 그 두동강 난 재물 동물의 사체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둘이 함께 걸어가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 계약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저 갈라진 재물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도 좋다는 다짐, 선서를 한다는 의식입니다.
18절의 계약인 계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계약을 한다는 표현은 자르다는 뜻의 카라트를 써서, 카라트하면 다이아몬드 캐럿이라는 말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카라트를 써서 카라트 베리트, 즉 계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고대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자, 이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준엄한 하나님의 질책이 적혀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남유다 왕국의 20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절에 바빌로니아 침략 위험에 처한 남유다 왕국의 지배계층들이 갑자기 어연일로 히브리족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34장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선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모릅니다. 어쩌면 다가온 바빌론의 침략에 대비해서 싸우기 위해서 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명기 1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히브리 노예들은 7년째 해방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공격이 잠시 뜸해진 듯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둘 풀어주었던 자유인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고대에 시행됐던 무서운 계약의식에 빗대어 가진 자들의 배신과 탐욕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을 탓하시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이 무섭고 엄중한 계약 행사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계약이니까 두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실행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혼자서만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이 모습이 되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깊은 잠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타르데마,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깊고 깊은 태고의 잠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바로 타르데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창세기 15장의 소위 횃불 계약은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과 함께 주고받는 물적, 인적, 객체,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버렸으니 계약의 상대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 먼지처럼 많은 자손, 보여주는 대로 줄 수 있는 넓은 땅 등 주실 것이 한없이 쌓여 있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수 없는 은혜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목숨과 삶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신앙인이었던 고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에는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할 때 시인이 바칠 수 있는 것은 가장 나중까지 지는 것은 오직 눈물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12절에 또한 나오는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짓눌렀다라는 말씀은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유한한 인간의 불안하고 무력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굳이 한다면
본질에서 소외된 실존의 불안과 공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따뜻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아기에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온 우주의 무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잠든 아브라함은 자기를 짓눌러 오는 이 실존의 위협의 무게도 물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긴 하나님의 말씀, 개역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 기록했지만 가만히 보면 깊이 잠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잠든 아브라함을 앞에 둔 하나님의 독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존의 불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혹여나 계약의식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혼자서만 얼른 횃불과 화덕의 모습으로 둘로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단편 경험들을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새 생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부모는 온 정성을 다해 새로운 생명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키웁니다. 부모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곤히 잠든 아기는 그저 평안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끔 자기 말을 알아들일 리 없는 그 어린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가, 내게 와줘서 고맙다. 끝까지 널 지켜줄 테니 부디 건강하게만 잘 자라와라. 우리 교우님들 모두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 제 딸아이도 어느새 엄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몇 달 전에 태어난 자기 아기를 바라보며 이런 독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들의 기억 저편에 있어서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따뜻한 독백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는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사랑한다는 고백과 다짐을 할 뿐 그 아기에게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우리를 오직 사랑만 하시되 그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15장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김현승 시인의 말처럼 진정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냉혹하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계약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갈빗대를 뽑아내도 모를 한없이 깊은 잠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이 깔린 가운데 혼자서만 갈라진 희생 제물 사이를 아브라함 모르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사랑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은 말하지만 오늘 15장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 또한 상황에 따라 푸념도 하고 때론 불평도 하는 평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자신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참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할 때는
행위는 어렵고 믿음은 할만하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의롭다 여겨질 만큼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요? 내 믿음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걸고 갈라진 희생제물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떳떳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뒹굴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서의 이 말씀에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던 내 믿음조차도 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약한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간절한 고백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교회분들 같으면 생전에 강원용 목사님께서 유난히 이 마가복음 이 장면을 종종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라틴어 보나 피데라는 이 거창한 구호를 우리가 유치기에 앞서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지만 내 능력으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영혼 깊은 곳에서의 고백과 회개가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실 수 없는 분,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건 약속을 하셨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몫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지켜 스스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전능하심에 의지하면서 오직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는 살아갈 때 자주 깨어지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갓난아기들이 수없이 넘어진 후에야 겨우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듯 우리도 넘어질 때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붙잡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몸짓과 고백조차도 어여쁘게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오늘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